안 나왔어? 충전기 여기다 둘게. 너 삼촌은 주말인데 뭐 만날 일 없어? 그러는 너는. 나야 만나자는 애들이 왜 없겠어. 번호표 뽑은 애들만 한 트럭이지. 근데 정작 내가 마음에 드는 놈이 여친이 있어서. 이 몸이 또 임자 있는 사람 절대 안 건드리잖아. 자식. 그래도 의리는 있네. 아 둘이 찢어지면 진짜 대박인데. 둘이 깨지라고 고사라도 한번 지내볼까? 의리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. 둘이 깨지기만 해봐. 내가 진짜 일바로 대시해서 확 사귈 거니까. 오마이갓! 이태민 여친이랑 헤어졌어? 대박. 너 여친이랑 헤어졌냐? 대박. 그래서 머리도 염색? 기분 전환. 아하, 난 너 괜찮은데. 너 나 어때? 너 이쁘지? 그래? 그럼 나랑 사귈래? 싫음 말고 삼촌의 결정해. 응. 크크. 그럼 언제부터? 지금부터? 응. 크크. 왜 이래? 어디 나가게? 나 남친 생겼어. 데이트 가지롱. 뭐? 너 좀 전까지 남자친구 없다며? 나 좋아한다는 애가 여친이랑 헤어졌대. 그래서 방금 사귀자 그랬지. 헤어진 애한테 사귀자 그랬다고? 그렇게 빨리? 빠르긴 뭐가 빨라. 나는 걔 좋아하고 걔도 이제 여친 없고. 시간 끌 필요 뭐 있어? 그냥 사귀면 되는 거지. 아 빨리 용돈이나 빨리 주세요. 응? 뿌잉뿌잉. 너 전화 받고 좀 놀랐어.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? 방금 좋은 쪽. 너 전화 온 첫날부터 속으로 찍어놨었거든. 너 은근 보는 눈 있구나? 폰에 네 번호 뭐라고 저장해놓을까? 애기? 애인님? 마늘? 마늘 좋네. 그럼 나 너 서왕으로 전화한다. 헐. 이제 공식적인 커플이니까 우리 뭐 할까? 삼촌 이제 와? 어. 남친이랑 잘 돼가? 나 완전히 운명 같은 사랑에 빠졌어. 역시 안 꿈을 대고 바로 대시하기 잘했다니까. 저녁 먹었어 서방? 응. 넌? 응. 난 지금 학원으로 고고싱. 가기 싫어. 마누리랑 놀고 싶어. 우쭈해. 미투. 뿌잉뿌잉. 마눌, 뭐하남? TV. 넌? 밤 냠냠하고 공부하지용. 근데 다 귀찮아. 그냥 마눌 생각이나 할래. 근데 TV 뭐 봐? 에이 시끄럽게 진짜. 조용히 좀 해 멍충아. 뭐가 이 멍충아. 근데 무슨 메시지를 심도 안 씌워보네. 왜 내 문자 심냠? 내가 귀찮아진 거야? 에이 진짜. 알았어 올라가면 되잖아. 지금 인터넷으로 FX 찾아보는데 대박. 당근 우리 마누리 더 이쁘지만. 자? 내 꿈꿔. 진짜 자? 뭐야? 아 진짜 좀 질릴라 그러네. 야, 몇 시인데 이제 와? 뭐가? 20분밖에 안 늦었는데 왜 난리야? 너 원래 이렇게 잔소리 심한 스타일이니? 남자가 쪼잔하게. 뭐? 너도 원래 이렇게 대책 없는 스타일이었어? 몰랐어? 나 원래 그런 애야. 뭐 할래? 아무거나 영화나 보든지. 영화? 무슨 영화? 아 몰라. 너 남자가 그런 것도 하나 생각 안 해왔어? 영화는 지가 부자 해놓고. 태민아, 나 주희야. 우리 다시 만나면 안 될까? 영화 다음에 보자. 그러던지.
둘이 좀 안 맞는 것 같아. 안 맞아. 우리 그만 만나자. 커플링은 각자 처리해. 아우, 이제 좀 마음이 편하네. 남친이랑 또 문자하냐? 아니 친구, 나 남친이랑 깨졌는데? 뭐? 어제까지만 해도 서로 운명이나 어쩌고 하더니 어떻게 하루도 안 돼서? 애가 알고 보니까 좀 질리는 스타일이더라고. 니네 너무한 거 아니냐? 무슨 사랑이 그렇게 쉽고 빨라? 말부터 하고 보고. 그게 어떻게 쉬워? 좋아한다, 사귀자 이런 말 하는 거 나도 어려워. 그치만 뭐 별 수 있어? 사람 마음이 뭐 눈에 딱 보이는 것도 아니고. 말을 해야 마음이 전달될 거 아니야. 좋아한다고 말도 안 하고 있다가 그 사람 놓치면 나만 손해잖아.